그 추석이 다 됐으니까, 추석은 우리 국민들이 제일 좋은 시절입니다. 때가 제일 좋은 시절, 일도 마무리하고, 만나서 가족들이고, 친지들이고, 또, 이제 지금은 지인들. 지금은 뭐 가족이 만나는 것보다 지인을 어떻게 만나느냐. 요런 시대입니다. 지금은 가족들이 만나면 얼른 헤어져야 됩니다. 전에 이 가족이라 하는 가족들은 지금 이제 만나는 게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. 만나면 2시간 만에 헤어지든지 하룻밤 자고 나면 얼른 헤어지든지 이래야 되지. 하루 더 자면 이제 무슨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 저런 소리도 들리고 거기서 말이 오고 가다가 또그 기분이 나쁘고 막 이래가지고 떠나야 되고 막 이런 꼴이 납니다. 그러면 기분이 나쁘게 이 가지고 떠나면 이제부터 네 인생은 어려워집니다. 안 좋아져요. 그러면 기분이 아주 좋을 때 내가 헤어졌다. 그러면 너가 아주 좋아집니다. 우리는 이제 요걸 알아야 돼요. 모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족이 모이든 여기서 모이든 우리가 모임을 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아주 재밌고 즐겁고 막 이렇게 좋아가지고 이러고 헤어지면 이제부터 내가 풀리는 게 달라져요. 왜?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. 말을 하든 표정을 하든 내한테 주는 이 에너지 주고받는 것이 이것이 내가 교환을 해가지고 떠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또내 인생이 펼쳐지는 거거든. 근데 모여가지고 나중에 누구 흉을 보면서 또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찡그리다가 뭐 이렇게 기분이 조금 그렇다가 뭐 이래가지고 헤어져 불면 희한한 기운을 받아갖고 지금 떠나는 거예요. 그때부터 내 인생이 희한해지는 겁니다. 원리가 요거죠.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. 철학을 보러 갔는데 내 사주를 엮고 뭘 풀어주고 나서는 앞으로 참 어렵습니다. 굉장히 내 기운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자꾸 해요. 그러고 이제 그저 보고 온 겁니다. 걱정스럽게. 네 인생은 이제 걱정스럽게 돼가 있어요. 철학을 보러 간 거는 사주를 풀어서 철학을 보러 간게 아니고 사실은 이걸 아직 모르는 거죠.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기운이 저하가 돼가 있으니까 이걸 이잘 풀어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밝게 해줘야 되는 게 그렇게 그 사람을 찾아온 겁니다. 무슨 네가 소리를 하든 내 근기에 맞게끔 잘 풀어가지고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. 요렇게 딱 해주니까 감사합니다고 나왔잖아요. 지금부터 그렇게 가는 거예요. 네 사주가 어떻든 그건 관계가 없어. 내가 어려울 때 누구를 만났느냐, 이 사람이 내한테 어떤 힘을 주느냐,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. 근데 이걸 내 사주대로 풀어보면 엄청나게 나쁘지요, 지금. 왜? 지금 나쁨이 있어왔으니까. 안 나쁘면은 철학관에 가나요? 그런 게 나쁜 거는 뻔히 아는 거예요. 아는 건데, 그거는 통틀어 풀면 돼요. 많이 어렵네요. 이렇게 풀면 점을 안 봐도 다 나오는 거라니까. 뭘 철학을 풀어사? 풀어갖고 뭐가 어떠니 이렇게 안 좋지요 이렇게 안 좋지요 갈거뭐 있어 참안 좋네요 요거로 다 풀어보 되니까 네가 내한테 오기까지는 그냥 왔겠어.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.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신의 일꾼들입니다. 이 사람들한테는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오게 돼가 있고 내를 찾아오면 이 사람은 지금 이 기운을 털어가지고 희망을 줘서 기운을 살려줘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. 그럼 바뀌는 겁니다.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재주가 있고 이 사람은 어떤 재주가 있으니 당신이 지금 어려운 거는 왜 어려워졌으니까 앞으로 미래에는 근기에 맞고 내 질량에 맞고 이런 거를 모지르는 건 공부를 하면 되니까 이렇게 갖고 앞으로 길문이 열어줄 테니까 잘 하면 이제 멋지게 살아가도록 그 길을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. 그러고 돌아오면 인자부터 막 풀리는 겁니다. 사주가 어떻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.
오늘 내 앞에 왔을 때부터 사주는 바뀌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. 그게 신의 일꾼들이에요. 우리가 공부하러 와가지고 처음 다 웃음에 인사도 하고 뭐 이러다가 너무 오래 만나지 마세요. 인사도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빨리 헤어져 버려야 그 기운 받아가 내가 좋아지지. 시간이 조금 더 끌면 어떻게 되니? 이 말 저 말 이 말 저 말 막 석기가 이런 게 막 나와가지고 이상하게 꼬여갖고 가거든요. 이제 네 인생 절단입니다. 네?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에 가잖아요. 추석에 가면 얼른 볼일 봐시면 떠나. 처음에 가면 막 좋아가지고 막 왔나 뭐 난리가 나지 좋다고. 요 때가 제일 좋은 겁니다. 어? 그러고 나서 밥 먹고 조금 뭔가 어떻게 될 만하면 아이고 내가 급해가 밤에라도 내가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떠나세요. 질량이 있는 사람은 빨리 떠나고 질량이 없는 사람은 오래 머물어요. 그 질량 있는 사람이 그 꿈꾸물이 뭐 이게 좀 기운이 지금 낮아졌는데 그 오래 있으면 내가 그 기운 받으면 니도 어려워진다니까. 빨리 네 자리 가서 아주 빛나게 살아야 그게 우리 시골을 돕는 겁니다. 에? 그런 거지. 거기에 와가지고 죽치면서 조금 정보를 더 알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인자는 시골도 어렵게 하고 너도 어려워져요. 인자는 지금이 딱 그때입니다. 지금이 딱 그때니까 후천시대를 맞이할 때는 선천시대에 아주 잘못된 이런 것들이 다 나와갖고 세상이 굉장히 침몰해가 있을 때예요. 안 좋을 때다 이 말입니다. 지금이. 이제는 후천시대에는 우리가 열어가야 되는데 항상 안 좋은 걸 가지고 자꾸 탓하고 안 좋은 걸 갖고 이야기하고 안 좋은 걸 가지고 자꾸 문지르고 있으면 우리가 그 안으로 너부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. 그럼 우리의 인생이 좋아지지는 않아. 안 좋은 거는 나올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았던 겁니다. 세상의 모든 모순은 배출을 해야 이걸 전부 다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이 모순이 나온 시대니까 모순을 가지고 탓하지 마라. 이 모순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느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인류에 쓰일 수 있는 정법이 된다.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을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점검을 해서 정리하는 기간이니까 이제는 추석이니까 가족끼리 모여갖고 맛있는 거 해먹는 날이다. 그거 아주 좀 질 낮을 때 생각했던 거 그거 좀 떨어버리고 새로운 이제 설계를 할 때가 이제 온다. 이래서 우리가 시골에도 가족들도 한번 탁 만나보고 기운이 어떤가 얼른 살피고 여기서 머물어갖고 막 이러지 말고 살피고 와라.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가족이라고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했던 상 만나가지고 이 기운만 점검하고 얼른 와버려야지 섞여버리면 안 되고 그래야 가족들한테 다 도움된다. 시골에서 남아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처음에 가면 엄청 좋은데 가가지고 저녁 먹고 밤에 같이 자고 있고 그때부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막 이렇게 내가 그거 없을 건데 그 이야기 들어가고 하게 와뿌리. 어지간하면 자지 말고 와뿌리. 꼭 자야 되면 오늘 저녁에는 쉬고 내일 이야기하자. 내일 아침에 밥 먹고 얼른 와뿌리. 올 데 없으면 어디 공원이라도 빨리 가.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. 지금부터 몇 년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. 대한민국은 탁한 거하고 섞이지 마라. 그런 내 입에서 탁한 말은 꺼내지 말고 내가 이걸 무언가를 만져가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 돼. 이해됩니까?